안녕하세요.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배 수정모살입니다. 소띠는 띠답게 우직하잖아요. 열심히 일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이제 일축생 24세는 이제 시작과 끝이 일정치가 않아서 두서없이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띠에 걸맞는 특성으로 그냥 우직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만 내가 이제 윗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신용을 쌓기에 충분한 그 시기라고 봐요. 사람들한테 신용을 쌓으려면은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행동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더 올라가려면 내 스스로도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분들은 그 올 초반에 1, 2, 3월에 이때 움직여서 나중에 뭐 올해 그 2020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후년에 이게 굉장한 양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딱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준비 기간, 원래 초는 다 거의 다 준비 기간이에요. 예. 36세 을축생 이분들은 좀 그동안에 이제 금전적으로 조금 곤란이 있었다든가 아니면은 사고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는 언제 그랬는지 조금 이렇게 해소가 된다고 보여져요. 어려움이 해소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기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. 뭐 이게 딱히 이것도 뭐 운이 흐름이 좀 너무 나쁘다 이거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흐르는 운인데 무난하게 흐르는 운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 기운은 일단은 도움을 주는 따뜻한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좀 실수가 잦아요. 예, 실수가 잦으니까 실수하지 않게끔 좀 더 이제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참 좋을 그런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. 48세 개축생은 이게 물 만난 고기. 이게 말뜻은 좋아요. 물 만난 고기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그런데 실속이 조금 부족해요. 이게 운이 좀 상승한다고 하면은 사람 기분도 이게 좀 살짝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분수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다? 뭐 이런 괴가 나오니까 내 분수에 맞게 그 자리에서 사치스럽지 않게 그리고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도 나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리고 마찰? 12수가 있어요. 12, 9설 이런 게 보이거든요. 지금 그러니까 12, 9설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니까 웬만하면 내 몸을 좀 낮추시는 게 좋아요. 부딪히지 않게 좀 겸손하셔야 될 것 같아. 60세 신축생 분들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보는 시기, 계획했던 일들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내 공로가 점점 상대방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의 그 자리가 좀 올라가고 상승되고 직장에서는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퇴직들도 많이 하시고 그러잖아요. 그런데 퇴직을 하시고 나서도 새롭게 뭔가를 또 나를 위해서 발전된 새로운 다른 일을 하셔도 굉장히 무방하고 좋은 해라고 보시면 돼요. 그 초기에 예, 준비하셔가지고 중반 후반 그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. 홀로 외기러기 신세라. 의지할 곳이 없구나. 이게 이제 신세 한타만 하다 보면은 더 외로움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니까 이제 기지개를 좀 피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슬기롭게 이 시기를 딱 극복을 하셔야 돼요. 그렇게 해야지만 우울증이 안 생겨요. 이 70대에 넘어가면은 솔직히 좀 우울증이 올 확률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.
내가 뭘 이뤄놨나, 살아온 게좀 후회되고 한탄스럽고 이런 게좀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자괴감도 들고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떨쳐버리시고 스스로 많이 칭찬해주고 잘 살아왔고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나를 위로하는 그런 시기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그 뒤에 있는 운들이 편안함이 느껴져요. 네, 따뜻하게. 속띠라고 해서 이제 다 이렇게 운세가, 아까 여기도 이제 좀 이따 이게 나오는데 다 나쁘다고 보여지진 않아요. 악삼재가 있고 그리고 호삼재가 있어요. 이 소띠분들이 그냥 악삼재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어느 달에 태어나고 그것도 또 달을 봐야 돼요. 네, 그 달을 봐가지고 악삼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.